엄마 왜 그래? 어딜 가나 저런 기계만 서 있잖아. 이제 영화 못 보겠구나 싶어서. 엄마, 그럼 우리 오늘 영화 보고 갈까? 그럴까? 나 요즘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. 아 진짜? 가자 가자. 스마트 키오스크로 영화관에서 티켓 구매하기. 엄마,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. 빨리 와봐. 여기 화면 먼저 보자. 하나씩 가장 왼쪽에는 표 사는 티켓 구매, 가운데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미리 예매한 티켓 찾을 때 쓰는 거야. 먼저 티켓부터 사보자. 엄마가 눌러봐. 표 지금 사는 거니까 왼쪽에 티켓 구매. 아, 그럼 바로 상영 영화가 보이네. 어?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게 없는데? 벌써 끝났나? 요즘에는 영화가 많지. 엄마가 보고 싶은 영화가 안 보이면 이렇게 화면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살펴볼 수 있지. 핸드폰 화면처럼. 아, 여기 있다. 이거 누르는 거지? 그렇지. 엄마 이거 보고 싶었구나. 몇 시에 볼지 선택하라고? 응. 상구에서 직원이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. 그런데 뒤에 줄 서서 기다릴 사람이 많으니까 마음을 급해서 빨리 못 정하겠네. 여기 다른 기계도 많잖아. 기다려 주실 거야. 천천히 해도 괜찮아. 그럼 우리 저녁 간단히 먹고 영화 볼까? 좋아. 그럼 이 시간이 낫겠지? 응. 아, 근데 내가 뭐 잘못 누른 거야? 이게 뭐야? 천천히 읽어봐. 엄마가 선택한 영화 상영 등급 알려주는 거야. 아, 12세 등급이라고? 응, 급하지 않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해보자. 상영 등급 안내 받았으니까 확인. 알겠다. 그럼 이제 몇 명이 볼 건지 정하는 거구나. 우리 딸 성인 한 명, 나도 성인. 엄마, 여기 아래 보세요. 성인, 청소년, 장애인, 가장 아래 시니어. 시니어? 응, 만으로 65세 이상인 분들은 영화 티켓 할인 받을 수 있어. 어머, 그래? 그럼 나는 시니어지. 시니어 한 명.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대. 같이 볼 사람 인원 다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 좌석 선택 버튼이 다음 진행해 줄 거야. 시니어면 영화 티켓 값이 많이 할인되니까 꼭 활용하세요. 시니어라 좋네. 친구들한테도 소문내야지. 우리 자리 정하자. 여기가 화면 있는 쪽이야. 여기가 좋겠다. 자리 모양을 보면 표시가 조금씩 다르지. X 표시가 있거나 이렇게 하얀 네모가 없는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선택한 자리거나 좌석이 없는 경우야. 이 하얀 네모 칸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. 그럼 여기로 하자. 그럼 난 엄마 옆에. 이제 다 했지? 오른쪽 아래 빨간색 결제하기. 그리고 엄마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지. 오른쪽에 보면 티켓 금액이 보이지? 이제 마지막으로 결제 방법 선택하고 결제하면 끝! 엘페이, 신용카드, 체크카드. 엄마가 주로 사용하는 걸 선택해요. 엄마 핸드폰 봐봐. 아휴, 영화 티켓이 카톡에 떴어. 여기 아래 스마트 티켓 버튼 누르면? 누르면? 내 예매 정보가 딱! 아, 그러네? 1번 입장 시작합니다.